지난 1편과 2편, 텅잉 강의를 잘 숙지를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짧은 텅잉에서 혀가 시옷 발음을 통해서 리드에 붙는 동작을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투라는 발음으로 혀가 떨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동작이 짧은 텅잉을 깨끗하게 만든 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시옷 발음, 웃하는 발음에 집중했었지만 오늘은 투하고 호흡이 나가는 발음에 집중해 보세요. 클라리넷 소리를 깨끗하게 잡는 방법, 그러니까 마우스피스와 리드에 혀가 닿는 동작은요.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한데 투하고 호흡을 뱉으면서 소리를 깨끗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충분한 호흡, 그리고 바람이 새지 않는 완벽한 주법. 그 다음에 입안의 압력을 견뎌내는 주력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전에 클라리넷 주법에서 강의했던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깨끗한 텅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원하시는 클라리넷 소리와 텅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짧은 텅잉에 있어서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또 뭐가 있냐면요. 웃 발음에서 혀가 리드 끝을 잡고 있는 동안 많은 양의 호흡을 내뱉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혀가 리드에 닿아 있는 동안 호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면서 숨을 참는 동작이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입안에 압력이 계속 차겠죠? 이 압력 생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야 되고, 당연히 입에서 바람은 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텅잉을 할때 바람이 새지 않으려고 입 주위에 근육을 쓰기 때문에 텅잉을 할때 입이 금방 풀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텅잉 전에 이미 호흡이 가득 차 있고, 입안에 가득 차 있고, 압력이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하고 발음이 되는 동시에 혀가 재빠르게 리드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딜레이 없이 소리가 바로 뻥 하고 튀어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연습을 하셔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 연주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연주에서는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텅잉을 하지는 않아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짧은 텅잉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의 90% 이상이 리드에서 혀가 떨어지는 동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호흡의 양이 넉넉한 상태에서 입안에 큰 압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러면서 투 하는 동시에 클라리넷 고유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입안의 압력이 약하면요. 소리와 호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리드가 늦게 떨려요. 그래서 중간에 잡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조금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음을 내기 위해서, 텅잉을 할때 음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호흡의 양이 있는데,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그 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늦게 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 텅잉은요, 호흡의 양, 주법,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주법을 강의할 때, 크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거죠. 크게 불수 있어야지 호흡이 잘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입안의 압력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짧은 텅잉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주법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올바른 호흡법으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텅잉을 잘할수 있게 돼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 텅잉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투한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길게 가지시고 압력을 크게 모았다가 투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행되는 동작들을 다 기억을 하시고 리드의 반응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연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클라리넷 이 텅잉 레슨을 할 때는요, 소리를 듣고 혀의 위치와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완벽하게 터득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오늘 강의한 내용이 아마추어에게는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전의 강의들을 보시고 적당히 넘어가셨던 부분들이 있다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법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시면서 연습해보세요.